생동감과 싱그러움이 넘치는 6월, 충북 문화계에서도 다양한 전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역에 가치 있는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만만 시간. 오늘은 미술의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는 두 전시를 조미애 기자가 소개합니다. 환한 달덩이 같은 자태와 닮았다에 다랑아리라 불리는 우리나라 고유의 백작. 넉넉함도 있지만 비대칭을 통한 율동감, 날렵한 선을 통한 긴장감까지 갖췄습니다. 고온에서 굽다가 찌그러지고 무너진 다랑아리들. 버려질 운명이었으나 오히려 고가의 작품으로 재탄생됐습니다. 단양에서 작업장을 운영하는 서영기 경기대 예술대학 입체조형학과 교수는 희소성과 우연성에 착안했습니다. 색채와 형태 등에서 다랑아리의 다변화를 꾀하는 서영기 작가. 형태는 온전하게 만들어졌지만 찌그러지면서 형성된 어떤 형태가 하나의 순수 예술품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겠다. 카르멘, 마리아 앙뚜아네트 등 다랑아리 하나하나에 사람 이름을 붙여 이야기를 부여한 미셸 프랑수아 작가. 이번 전시에 함께 참여한 그는 본래 조각가였지만 10여 년전 접한 다랑아리에 매료돼 방향을 틀었습니다. It swells up and it grows up and it grows up and then it kind of holds itself and it comes from the earth but it goes all the way to the heavens and it a good hangari should you should be able to feel the universe in it inside it the idea of making it generous.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장순덕 화가의 다랑아리를 소재로 한 회화 작품들까지. 이들은 청주에서 전시를 마친 뒤 8월부터는 영국과 미국, 러시아에서 국제 순회 전시를 열 계획입니다. 취미로 미술을 시작했다가 전문가 반열에 도달해가는 이들에게 등용문이 되고 있는 충북 미술대전.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등 9개 부문에서 저마다 개성을 지닌 작품들이 출품됐고, 이 가운데 420점의 수상작이 오는 24일까지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공개됩니다. 소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패턴, 그 규칙과 반복적인 그 가변성 속에서 자연스러움이라는 그런 본질 중에 하나를 그걸 그리고 싶었습니다. 수상 여부를 떠나 시민들에겐 각양각색의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이건 정말 너무 투명하잖아.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지? 뭐 이런 걸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같은 기간 동안 충북교육문화원에서는 그동안 충북미술대전을 통해 배출된 중견 작가들의 전시가 진행됩니다. 또 청주에서 이 전시가 끝나면 다음 달 3일까지 영동군에서 지역 순회전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